우리 그 회의 시점에 보통 좀 시간을 좀 짓고 내년에 좀 그럼 지금부터 제37회 유종의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본회 이병현 부회장께서 개회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제37회 유종의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포국 영령들과 먼저 가신 유종의 회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종의 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본회 이병옥 직전 회장께서 유종의 헌장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유종의 헌장, 우리는 위대한 조상의 학덕과 유업을 경모하여 7대 문중마다 조직한 유신회, 부용회, 청교회, 동인회, 인의회, 자비회, 기산회의 회원으로서 지난날 조상대대의 남다른 세의와 정권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들의 침묵과 우위를 두텁게 하고자 본회의 결성에 이르렀다. 우리는 성업을 따라 영남의 응도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각 처에 산재하고 있으되 명문의 후손답게 위로는 추원 보본의 성을 다하고 아래는 후손들이 승조정신의 깊은 뜻을 고취하는 데 힘쓰며 안으로는 조상의 유언을 오늘에 조명하여 생활의 기조로 삼고 문운의 부흥과 각풍의 진작에 앞장서며 밖으로는 조상의 유덕을 길이 선양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바야흐로 인심은 혼미하고 조상의 유덕은 날로 쇠퇴하여 정도와 희미한 쇠퇴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부침하면서도 상호간의 유대를 굳게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문회의 영입에 인색치 아니하며 전통사상의 장점을 취하고 민족의 정기와 자주의식을 수호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의 조성과
향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지표로 삼는다. 1991년 5월. 다음은 내빈 및 각 문중임원과 회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회의 이인희 회장님께서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북도 새살림봉사회 회장이신 김춘희 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병인 성균관 유도의 영양군지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그 문중의 대표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원님들 같이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심의 이원우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부영회 유욱화 회장님과 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청류회 김시철 회장님과 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동인회 이광필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예, 인위의 장동만 회장님과 회원 참석하셨습니다. 예, 기산의 유달선 회장님과 회원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아직 안 일어서신 분들은 전부 자매일 것 같습니다. 자매 회원들 일어서 주세요. 네, 예,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자미의 내빈입니다만은 이돈 재령시 석계정손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이문열 작가님이 오늘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서울에서 대동화수회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이훈 전 동구청장님은 이 동네 출신이다만 어디 와 계십니까? 인사 예. 예. 감사합니다. 이래 살펴보면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여기서 일단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경과 보고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무를 참고하시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에 창립하여 유심회, 부용회, 청류회, 동인회, 인위회, 기산회, 자미회 일곱 문중으로 구성되어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 5월 1일 제36회 정기총회를 인위회가 주관하여 구미에서 성대히 치르셨고 유사 순서에 따라 오늘 제37회 정기총회를 자매회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노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공노패는 2016년 제36회 정기총회를 주관하신 인위의 회장님과 총무님께 드리는 공로패입니다. 장동만 회장님과 장세효 총무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위의 회장 장동만 귀하께서는 본회 36대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회원 상호간 친목 동원은 물론 문중간 세의 정진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폐를 드립니다. 2017년 9월 10일 유종의 회원 일동. 공노패 이님의 총무 장세효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9월 10일 유종의 회원 일동. 이어서 이인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인사 말씀을 올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래 우리 유종회는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개최하도록 정일이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금년에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아까 오시다가 주차장 건너편에 보면은 음식 디미방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큰 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조성이 6월 말에 완공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날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참 불행하게도 그 공사가 마무리가 못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밀어서 했는데 제자리에서 못하고 여기서 했습니다만은 장소가 협소하고 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종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제37회 유종회 정기총회를 유수 깊은 이곳 두들마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가을이라고는 합니다만 아직 좀 더위가 있습니다. 그래도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유심회, 부영회, 청류회, 동인회, 인희회, 기산회, 저희 자미회를 포함한 7대 문중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경상북도 지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자리를 빛내 주셔서 김진희 회장님 참석 고맙고 또 뭐 오늘 많이 오시기로 했던 내빈들이 좀 못 왔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행사에 전부 탈의글이 많이 났습니다. 어쩐 일인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유종회는 1980년에 창립이 돼서 37년간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7대 문중 회원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각 문중과 선현 유적지를 순회 방문하면서 이 선현들의 높은 학문과 유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회원 상호 간 우위를 다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사회는 산업화 정보화로 거쳐오면서 물질적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비판 없고 무분별한 서구 사조를 수용함으로써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강금 만능주의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윤리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불신으로 진실이 오도되는 혼란한 사회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제 우리는 지나친 경쟁과 갈등으로 또는 세태의 변천으로 근본을 잊고 사는 젊은 세대가 우리 전통문화의 좋은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우리 또한 젊은 세대를 이해하면서 세대 간 문화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유종 회원들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다고 수선을 좀 떨었습니다만은 부족한 게 참 많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행사를 통해서 회원 간, 문중 간에 침묵이 더 돈독해지고 또 우리 유정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너그리 이해를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 순서입니다만 국정 일정으로 군수님, 의회장님 참석을 못하신 점 양해를 구합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역시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지만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전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500년의 정치, 사회, 문화를 주도해온 영남 황맥을 대표하는 7개 문중연합회인 유종의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자미회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석계 20명 선생이 터잡으신 영양의 두들마을을 방문해 주시는 것에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풍을 느낄 수 있는 전통과학들과 석계 선생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유물들을 통해 선조님의 찬란한 유업을 느껴보시기 바라며 청정삼터 영양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종회가 선조님들의 유덕을 이어 건전한 사회 풍조 조성과 향토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유종회의 무관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10일 국회의원 강습고.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이돈 재령이시 석계 종손께서 문중을 대표하여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7개 문중에서 두들마을에 오신 유종회 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환영사를 우리 영회 종손이신 이용태 종군께서 여러분께 좋은 말씀이 계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제 행사에 갔다가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한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께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 마을의 소개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저희 13대조 되시는 석계 할아버지와 장씨 할머니께서 처음 입양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석계 할아버지 네 분이 사시던 석계 고택이 있습니다. 석계 고택은 석계 할아버지가 안동에서 돌아가시고 장씨 할머니가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1680년 숙종 6년에 이 마을에서 돌아가신 석계 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아들을 가르치고 또 후학들에게 강의를 하시던 석천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피란민들과 그리고 유랑민들 그리고 이지할 곳 없는 나이 많은 혼자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보다 더 어려운 고아나 불우자들을 하루에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구휼하던 도토리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나무 숲 아래는 안빈낙도와 궁불실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낙기대와
세신대가 있습니다. 오늘날 3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 글자가 선명하고 도토리나무가 동대에서 서대까지 아주 잘 운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 할머니께서 구빈하시던 도토리숲과 낙기대 세신대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뜻이 너무나 깊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권리조정하는 세상, 끊임없이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에 이러한 것을 보고 느낌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마을에는 이 돈호,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납집입니다. 이 상호, 이문호 같은 독립운동가도 계시고 또 이병대장으로서 활약하시던 내산 이형구 선생도 이 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항일 시인인 이병각, 이병철 같은 분도 이 말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작가 이문열이가 이 마을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문열이의 11대조가 이 마을에 지금까지 자손들이 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석회 할아버지 넷째 자제되시는 황제 할배께서 이 마을이 세극이라고 우리 재령이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대구의 동구청장으로 지냈던 이훈 청장님도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시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몇 시간을 머물지 모르지만은 그 머무는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되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멀리 서울에서 내려오신 우리 이문열 작가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글이란 것은 혼자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해서 이렇게 써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말하는 것은 준비가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장 못하는 즉석 그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못 올 것 같아서 저는 한 20년 전에 여기 집을 하나 지어놓고 자주 오는데 오늘은 꼭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온다 그러고 그 저녁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밤샘을 해서 사실 못 오게 된 이유가 글비 때문입니다. 원래 월간지 현재 그 원고 마감일은 말일날인데 내가 요새 조금 글이 안 돼가지고 이 원래 지난 말일날 마감해야 될 그 신동아의 연재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걸 어제까지 마감을 못했습니다. 열흘이나 지나도록. 그래 아마 이번 달 신동아가 좀 늦을 겁니다. 보통은 15일에 나오는데 아마 늦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니까 갑자기 또 예정이 없는 이 환영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밤새도록 하고 6시에 글을 끝내서 붙이고 세수를 하고 8시에 이천에 있는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한 10시쯤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차피 이 마을의 그 제목이 인사말이니까 멀리서 우리 마을을 찾아주신 그 여러분들에 대한 인사로 제가 그 궁색한
처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종일,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저희 마을을 잘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이 모임의 소중함을 알아서, 제가 기억에는 이게 아마 세 번째로, 이 마을에 사는 세 번째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90년대 그 후반에 이 모임을 할 때는, 그때만 해도 제가 50대고 아직도 좀 젊어서 그런지 굉장히 그 안동마을로 곤대대한 모임 같다.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뭐 그걸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소장파가 아니라 주류가 돼서 서게 된 그런 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이런저런 얘기로 인사 말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작년 제36회 유종의 결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결산 보고는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작년에 주관하신 인의회에서 결산을 하신 겁니다. 인의회 회의를 마치고 각 문중 임원들이 다 심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통과를 하신 건데, 지금 현재 유인물 8쪽을 보시고 여기에 큰 뭐 다른 의문사항이 없으시면은 원한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기총회 36회 유종의 정기총회 결선 보고는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기 유사회 승인이 있겠습니다. 차기 유사회 승인도 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차기 유사회 승인은 실제 승인 사항입니다만은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순서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한 분 해명을 금명을 했습니다만은 유심회, 부용회, 청류회, 동인회, 인의회, 그 다음에 자미회, 기산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자미회가 함으로써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기산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실 겁니까? 네. 네. 내년에는 2018년도 기산회가 유사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회기 이양이 있겠습니다. 기산회 유달선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유종의 길을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네,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다음은 잠깐 회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유종회기를 금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청류회 회원이시고 우리 유종회 때마다 사진 촬영 동영상을 제작하시고 배포를 해주시고 올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재수 씨라고 지금 현재도 영상을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 고안을 잘 해주셔서 좋은 길을 만들었다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 순서입니다. 토의사항도 회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회의 우리 발전상이나 또 건의하시고 싶은 것, 이거는 뭐뭐당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기탄 없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잘 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기타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특강은 김춘희 박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김춘희 박사님의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섭외를 할 때 앞에 막 여러 가지 사정이 계셔가지고 오늘 도저히 못 오신다고 이랬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 해가지고 모셨습니다. 어제 전라도에 가셔가지고 1박 2일을 하고 오늘 오셔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올라오셔서 우리 참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감사하신데 간단하게 오늘의 강사 김춘희 선생님의 양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동교육대학과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학과를 졸업하시면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계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시면서 장계향의 여중군자상과 군자교육관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안동대학교 간호과 교수와 경운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재단법인 경상북도 새살림장학회 봉사회 이사장과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특임교수로 계시며 우리 웅도 경상북도의 도정을 맡고 계신 김가영 지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너무 바쁘셔서 뭐 오늘 참 시간을 억지로 냈습니다만은 오늘의 강의 주제는 400년 전 과거의 여인을 지금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좋은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정해주십시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장계양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특히 여성 쪽에 맞추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그것은 인간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인간과 신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여성과 남성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을 거들짝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영어로 counterpart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로 붙이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운터파트라는 것은 뭐냐? 그저 부딪히면서 싸운다. 남과 여가 부딪히면서 싸운다. 이런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속된 말로 남자, 여자가 싸우기만 하면 그냥 싸우면서 깽판 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카운터파트 안에는. 그러면 싸우면서 더 나은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남과 여가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그 안에는 남과 여가 동등하게 서로가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끌리면서 거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남성과 여성을 그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끌리기만 할 것 같으면 맨날 남자와 여자가 끌리기만 할 것 같으면 엄청 문제가 있죠. 근데 재미있게도 끌리면서 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장계양 어머니한테 관심을 가진 것이 2000년 밀레니엄이 밀려온다고 그럴 때였습니다. 1999년, 8년 이때쯤이었습니다. 아마 2000년이 되면 여태까지는 남성들이 주도했던 세상을 여성적이거나 여성들이 주인이 된다고 이렇게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떠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기에 그냥 슬쩍 느끼기에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여성이 한 번도 주인 행세를 해보지 않았는데 여성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사는 세상이 2000년이 되면 올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언뜻 느끼는 것이 이런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전혀 주인공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저희 입장에서 아직도 잠옷바람으로 있는데 무대 중간으로 나와서 너희들 뭐 좋은 거 있는데 좀 보여봐라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여성적인 것에 좋은 점이 뭘까? 만약에 그런 세상이 왔을 때 교육적인 롤 모델을 역사 안에서 찾으면 누구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저희 남편이 구미 시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언뜻 지나가는 생각에 제가 안동에서 자라기 때문에 장계양 어머니에 대해서 정부인 장씨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서 혹시 정부인 장씨? 이렇게 하고는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가 또 지나갔어요. 밀레니엄이라고 그러고 오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2006년도에 가서 저희 남편이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아 여성의 교육적인 역할로 봤을 때 장계양 어머니만큼 된 분이 없지 않는가 이분을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그 제도권에 있는 교수들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고 제야 학자가 한 분 계셔서 부탁을 해서 대구에서 한 250명 그 다음에 안동에서 200몇 명 또 김천에서 또 200여 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항이나 경주에서 하려니까 포항에서는 안 하겠다고 그래요. 여기 포항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4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뭐 배울 게 있다고 지금 배워야 되느냐 이런 의미였죠. 돈 버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항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마치 남자 계장 하나가 있어서 들어보더니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포항에서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리면서 아 늦게서야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 아 이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좀 공부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늦게 해서 66세 학위를 땄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여성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렇게 강의해도 하는데 엄청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어머니 정말 159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680년 83세를 산 그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바깥에 있는 남편한테 쫓아나가서 여보 이분이 진짜 배기도 성인이었어
제가 그랬더니만 저를 자세히 쳐다보더라고요. 진짜냐고. 아 진짜라고. 정말 생이지지로 태어나셔서 일생을 그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끌어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래학자 나이스비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래에는 3F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F라는 게 뭐냐 하면은 female, 그런 여성성이 다음 미래에는 더 많이 쓰일 거다. 그 다음에 feeling,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훨씬 더 세대를 주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 fiction, 이것은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마 다음 세대는 정말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장계양 어머니는 이 세 군데 전부 다 맞닥뜨려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female, 여성성. 어머니는 출가하기 전에 이시명이라는 분한테 19살에 더구나 제취로 가죠. 가는데 남매가 있는데 제취로 갑니다. 가기 전에 태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여성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태교, 임신, 출산, 양육, 배려, 사랑, 봉사, 이것 자체야말로 정말로 지금 현대에도 너무나 필요한 그런 덕목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드러냈어요. 자식을, 10남매를 그렇게 잘 키우면서 그 시대에는 여성의 이름이 없습니다. 전혀 안 났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서 그 아들의 어머니가 어디에서 시집을 왔지?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생리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그 이상의 자기가 낳지 않는 남매에 대해서도 자기가 낳은 애들보다도 시집 장가 갈 때 혼수를 더 많이 해줬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정말 여성성으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감성. 우리는 그 어머니가 쓴 시들을 지금도 접합니다. 12시 중이죠. 그 어머니의 그 성인에 대해서 본인이 성인이 되고 싶었던 그런 거죠. 어머니 눈으로 아주 생이지지로 태어났을 때 조선조의 유교 덕목이 수신, 그 수신해가지고 내가 몸을 닦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고자 했었고 또 경신, 몸을 닦아서 어른을, 효를 생각했었고 이렇게 경신과 또 성인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정을 담아서 시로 표현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지나가는 바람결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어떤 며느리가, 아주 훌륭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글이 잘 안 나와가지고 고민을 할 때 며느리가 이야기를 해줘서 그걸 적어서 보냈다. 그런 한 토막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바람결에 저희 가슴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바로 이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함 어른을 모시는데, 시아버지를 모시는데 아마 어디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인지 모르겠어요. 영덕이었었겠죠. 근데 이제 요즘 그 물이 아주 깨끗한 그런 쏘 같은데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말을 아침에 아주 깨끗하게 묻혀서 시아버지 상에 올렸죠. 올리니까 시아버지가 그걸 잘 잡수더니만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애미야, 우리 동네에는 이 말이란 게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이래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 이함 어른이, 참 그 장계양 어머니가 아버님 그게 관우대에서 아버님 들이라고 온 건데 아침에 무쳐 올렸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다. 내가 적바람을 적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글씨를 그 가지고 앉아서 종이에다 뭔가를 적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벌써 마음속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애를 쓰고 계시는 시아버지 옆에 가서 아버님 이래 적으면 안 되겠습니까? 수국춘색. 네. 참 물나라의 봄빛이, 그 말이라는 것을 물나라의 봄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 어머니의 참 감성이 기가 막히죠. 네, 물나라의 봄빛이 홀등반상, 갑자기 상 위에 올랐구려. 향미담내,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었어. 가득 소병, 내 묵은 병이 낫는 것 같구려. 참 이렇게 적어 드리니까 그 시아버지가 그래 그래 손뼉을 쳤겠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보냈다는 기억. 제가 어릴 때 내용도 모르고 합니다만 그 한 토막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끈으로 해서 이 어머니하고의 인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 어머니는 감성이 풍부했던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픽션이라고 그러죠? 네, 이 창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낙기대라든가 세심대라든가 그 넷째 아들 항재 선생님께서 그 어머니의 뜻을 받아가지고 적었던 그런 거 하며 결국은 마지막 75세 어머니께서 음식 디미방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요리서죠. 이것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남겼다는 것은 정말 지금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아니냐. 지금도 나이 75이면 눈이 나빠서 잘 힘드는데 그 당시에 전기도 없고 한데 그렇게 앞에 쓰고 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 쓰기가 힘든데 이거 친정 딸들은 가져가지 말고 벗겨가라고 네, 이렇게 앞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음식 디미방을, 그래서 그 음식 디미방의 음식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세상을 좀 볼 것 같아요. 그죠? 희망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시아 최초의 요리서를 쓸 정도의 그 어머니십니다. 자, 이러면 저는 그 논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곤충, 동물, 인간, 신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넘어갈 때마다
초월한다. 초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자체만 해도 그냥 이상적이고 아주 좋은 곳으로 혼자서 올라가는 것, 이걸 초월한다 그러죠. 근데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대에 조선조 중기에 태어나서 봤을 때 너무나 불합리했던 것이 많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로서는 그 시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신 애민이라는 그 유학의 정치 어떤 철학들이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내 몸을 닦아서 이웃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였었는데 그 당대의 어떤 그 관리자들이라든가 양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 보신만 하거든요. 자기 보신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네 번의 전란을 겪죠.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1592년에 났으니까. 그러니까 또 98년에 정유재란, 정묘호란은 1627년에 났고 또 36년에는 마지막으로 병자호란까지 납니다. 병자호란이 나고 난 뒤에는 이시명 선생께서 이 나라와 절연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요즘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 수비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여론께서도 숙명사상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네. 그 명나라라 하면 뭐 온통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렇게 해서 그 명나라 것만을 고집했던 그런 것들. 아마 이런 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시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아마 조금 불만을 가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4대 전란을 겪으면서 그 못 먹고 굶주리는 백성들, 그 당시에 아마 정확한 계산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인구가 전부 합해가지고 한 200만이나 250만 정도 했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죽은 사람들이 정말 배고파 굶고 죽고, 또 겨울이 되면 추워서, 네, 옷이 없어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도 누구 하나 그것을 어떻게 거두어 드릴 그런 세상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그것도 없었어요. 여자가 근방지에 나가서 누구를 도운다, 이것도 안 되는 세상이었는데, 어머니는 이함 어른의 그 정신을 받들어서 끊임없이 도토리를 모았다가 그것으로 죽을 끓여가지고 하루에 150명 이렇게 사람들한테, 네, 정말 베풀었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을 껴안은 거죠. 저는 이 어머니 생각을 하면 1990년에 보스니아와 세르비아가 전쟁을, 내전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 보스니아의 루찌 베트리우스라는 수녀원에 그 수녀가 계셨는데, 그날 밤에 세르비아 병사가 수녀원에 들어와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경험이 이 루찌 베트루스는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수녀원의 장상한테 편지를 올립니다. 이 잔혹한 경험은 제가 자발적으로 하느님에게 나를 바치겠다는 그런 어떤 내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알아차릴 수 없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통역으로 생긴 제 아기를, 뱃속에 있는 이 아기를 평생 사랑만 가르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가서 옛날에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 입었던 앞치마를 두르고 목각 신발을 신고 어머니와 더불어 산에 가서 소나무의 송진을 다시 딸 것입니다. 아이에게 사랑만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야말로 폭력으로 생긴 악이지만은 용서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장상에게 쓰고 조용히 수녀원을 나갑니다. 그 세상의 어지러운 어느 부분을 완전히 여성적인 것으로 받아가지고 정말 세상을 안았던 루찌 베트르스나 장계향 어머니, 이 세상에 그 어려웠던 모든 사람들을 안고 혼자서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포월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안을 포자에 포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모든 이들을 안고 이 세상을 넘어갔던 그런 분이 장계향 분이다. 그래서 그 좀 거창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괴테가 쓴 파우스트 1권의 마지막에 보면 가장 여성적인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세상을 구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갖고 이 세상을 보면 옛날의 엄마들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여성들, 저도 여자입니다만은 정말 여성성 자체를 다 버렸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당에 불이 났는데 한참 쳐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암탉이 푸드득푸드득거리고 나와요. 보니까 날갯죽지는 다 탔습니다. 탔는데 나와서 날갯죽지를 퍼덕거리고 하는데 보니까 안에 전부 병아리 몇 마리를 끼고 그렇게 있더라.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궁극적인 여성성이 아닌가.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이런 부분을 잃어버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성을 이 세상에 다시 배워야 되는 또 닮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루하셨죠? 오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춘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유종의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내년 기사회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두들마을 관람은 영양군 모랑해설사 두 분께서 나오십니다. 코스를 안내하며 해설도 잘 하실 겁니다. 자유롭게 둘러보시도 됩니다. 오후 일정 출발은 2시입니다. 꼭 시간을 지켜서 타고 오신 차량에 승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중 회장님께서는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본부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